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리 MBC 사가 최대의 블록버스터 이방 최대인원 동원 국내 최초 생태 버라이어티 생태 구조단. 자, 드디어 저희가 대한민국의 생태계를 바라잡기 위해서 정말 감동의 그날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민 여러분들 직접 신고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멧돼지가 우리 생태계를 괴롭히는지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농민 여러분들 바로 신고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만나보죠. 국내 최초 생태 버라이어티. 안녕하십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규모를 보세요. 아, 거의 헐리우드입니다. 아, 지금 아, 여기 아,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여기 모인 취지가 뭐예요? 아, 진짜 무섭고.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세요. 수고 스럽지만 예. 아무도 없는데 도저히 나가면 무슨 회를 많이 주고 가을 되면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머니. 예. 어떤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일을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뭘 좀 알겠어요. 느낌 아시죠? 예. 이런 일 있다는 게 안 믿겠어요. 진짜 막 뉴스에서 막 장도...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자, 우리 김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멧돼지 개체... 그렇군요. 박사님 상황이 이해됩니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화이팅 외치고 출발하게 될 텐데 네. 아, 의령 방송 사장님의 또 마지막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보셔야죠. 어머님! 네. 네. 네, 일로 오세요. 네. 네가 뭐 우리 다 잡아야 됩니다. 뭐 집에 그냥 들어오지. 너네대로 해주지. 자, 대한민국 생태가 복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오셔놓고. 잠깐만요. 어, 지금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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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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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수야, 강수야, 이게 지금. 아, 이게. 어. 에이, 이거 뭐. 오. 야, 야, 그 심고노 시켜, 심고노. 아, 이거. 어, 아기를 안 튀기가 뭐 이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멧돼지 대처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각자 설명을 하고 보여주면 멧돼지 대처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눌러 봐. 네. 현중이는? 근데 돼지가 시속이 한 40에서 60 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40에서 50 뛰어올 때 겁먹지 말고 이렇게 가면 어 눈이 있다. 네, 눈이 있다. 쭉 지나가니까 괜찮네. 근데 절벽일 경우에는 더 땡큐한 걸로. 아, 절벽으로 그냥 가고 싶게 이렇게 오면은 쭉 이렇게 실제로 호프집에서 네. 멧돼지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출연했어요? 얼마나 출연했어요? 출몰라요, 그냥. 출연했군요, 멧돼지가. 네. 어, 사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네. 아, 네. 네. 그때 있었던 호프집에 있었던 손님으로서 네. 이제 멧돼지.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아, 화장실 갔다 왔냐? 오, 상상아. 좋습니다. 앉아, 앉아. 앉아. 아, 살기 힘들지. 나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으니까 계산하고. 아. 나는 못 봤어 하고 움직이기는 또 뛰어가는 그런 거는 멧돼지한테 굉장히 큰 개를 만났을 때 집 들어가는데 어. 집에 들어가 마당에 있는 거야? 마당에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랬다니까요. 오돌 쪽에 저자가 멧돼지 저자예요? 그렇죠. 아. 뭔가 물건 있으면 좀 크게 보 아까 아그 아주 0.1이요? 예, 아주 나쁩니다. 아 이거 갑자기 험한 가네요. 어? 어.
이렇게 봐, 이렇게. 입김이 막사 밖에 추위를 말해주는데요.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대원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려. 이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가 들어가면 이렇게 딱 내려. 구하라 씨가 들어가 있어. 아니, 들어가서 보여주면 어때요? 여기 사진이 있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네, 조심. 이제 이 빨간 실을 건들면은 이제 떨어지는 건가요? 네. 자, 멧돼지 닦게 하자. 네? 추운데 들어가죠! 괜찮겠죠? 우리 둘이만 먹어도 괜찮겠죠? 와. 네? 근데 정말 멧돼지 관심 있어요? 응. 난 도지문 시간에서부터 멧돼지 개체수가 우리나라에 많은 줄 알고 있었어. 그 개체인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응, 사실이야. 걔 이름 뭔 줄 알아? 작살이야, 작살이. 작살처럼 내리 꽂으려고.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 버라이어티 헌터스. 드디어 오늘 날이 밝았는데 지금 느낌이 어떤지 박중규 씨. 제 느낌은 아주 진짜 희망에 차 있고 일단은 네. 저희들이 그 천원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아.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어제 쓰라고 이게 다 우리 이게. 네, 맞아요, 선생님. 모르지 뭔 말인지. 말인지 두 사람 모르지. 야, 우리 진짜 궁금합니다. 아.